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오늘은 밭테잎을 갈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밭테잎은 브룩스에서 나온 밭테잎이고요. 브룩스 같은 경우는 브롬톤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브롬톤 이꼬르 브룩스라고 할 정도로 브롬톤 관련된 뭐 안장, 가죽 안장, 가죽 밭테잎 뭐 이런 거 만드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 파이버 밭테잎이 나와서 구입을 해봤고요. 이거를 구입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색깔이 제 자전거 컬러와 맞아서 찐 갈색 밭테잎을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이찐 갈색 밭테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바 엔드캡도 조금 컬러가 특이하게 나오죠. 아무튼 이 녀석을 장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거 밭테잎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밭테잎은 단면이 가장 중요하겠죠. 얘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갈색 가죽은 아니고요, 마이크로 파이버니까 그냥 인조 가죽이죠. 인조 가죽인데 겉에 이렇게 이제 가죽처럼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내구성도 좋을 것 같고, 크립감도 엄청 이렇게 찐덕거리진 않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성이 없습니다. 탄성 너무 없는데 이거? 와, 이거 감을 때좀 빡셀 것 같은데요? 탄성이 진짜 없고, 자, 안쪽에 이렇게 쿠션이 한번더 덧대 있어요. 그래서 단면을 보시면 두께가 거의 한 2mm 정도 되거든요. 2mm. 이거 상당히 쿠션감도 좋고, 내구성도 아주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게는 제가 어제 달아봤는데, 한쪽에 요거 하나가 한 54g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양쪽이면 한 100g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밭테잎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감으시죠.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감은 쪽이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니까,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얘를 이렇게 쓸고 올라오질 않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는 거고요. 그죠? 이 위쪽도 이렇게 잡았을 때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까지지 않죠.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이라기보다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말아 와가지고 마감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테이프로 마감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테이프로 감아져 있는 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번에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테이프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밭테잎 상태로 그냥 놔둬도 풀리지가 않죠.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탑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탑 부분은 얘가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많이 잡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진 않죠. 이쪽으로 힘이 가진 않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까지지는 않는데, 주로 그립이 시작에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위로 올라와 있고, 요게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립을 잡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좀 많이 쏠리게 되는데, 이렇게 체중이 쏠릴 때 여기가 잘못하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단점이라서, 이쪽 윗부분부터 감아 내려오지 않고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크게. 그러니까 드롭 잡는 것도 방금 그 까짐에 대해서는 큰 의미 없고, 탑 잡는 것도 그것도 큰 의미 없어서, 여기 이제 후드를 잡을 때요 부분만 약간 조금 까질지 말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힘있게 감아주면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쪽 부분에 테이프가 있는 게 싫어서 그냥 요탑 부분에서부터 감아서 한번 내려가서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탑 부분에서부터 감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으실 때 간격 조절하실 때 이렇게 이제 밭테잎에 무늬가 있거나, 제가 구입한 건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타공, 저는 지금 1, 2, 3 타공 세 번째 줄 라인에 맞춰서 감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무늬가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은 무늬를 이용하시면은 밭테잎 간격을 맞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방식대로 감으시려면 여기 시작 지점 첫 번째 바퀴를 되게 힘있게 감아줘야 돼요. 이 부분. 그래야지 여기가 들뜨지 않고 힘있게 잘 잡아줍니다. 그럼 맞아 감아 볼게요. 바 테이블 다 감았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지금 보면 제 프레임이 S웍 에이토스인데 약간 브론즈 칼라 빛이 나고 또 어떻게 보면 보라색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에 짜잔 갈색 바 테이블 감았더니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제가 우리 큰아들 초코야 우리 초코 칼라랑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 부분부터 감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마감 테이프가 없죠. 마감 테이프가 없어도 풀리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마감 테이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원했기 때문에 탑 부분부터 감은 거고요. 아래쪽에서 감을 때보다 훨씬 더 힘있게 감아줘야 이쪽이 이렇게 밀렸을 때 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리지 않죠. 걸리적거리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감았지만 아마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테이크 같은 경우는. 자, 이상 이렇게 바테이프를 반대로 감는 사람도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여기에 바테이프 끝부분 밴드 처리나 테이프 처리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감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룩스 바테이프 간단히 감아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일단 두께가 엄청 두껍고요. 그리고 그립감도 뭐 괜찮습니다. 맨살에도 괜찮고 막 그립감이 막 쫀쫀하게 달라붙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미끌리지 않고 괜찮습니다. 장갑을 끼면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룩스 같은 경우는 가죽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내구성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뭐 호불호가 완벽하게 갈릴 거니까 이런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피디였습니다. 오이 깔끔해. 마음에 들어. 딱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 어디 여기에 전기 테이프로 감고. 오케이. 아,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바테이크.